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부입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참 조용하고 한적해요, 여러분들. 예, 천을 따라서 쭉 올라옵니다. 맑은 물이 조금 흘러가 내려나가는 게 보였고요. 예,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거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뷰가 좋아요. 다른 사람들 지붕이 이렇게 다 보이네요, 여러분들. 길도 지적도상 잘 물고 있고 평수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건 건축허가도 받아놨는데요. 예, 전기도 당연히 넣게 되고 건축허가 받아놨기 때문에 집도 바로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 활성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점점 이제 오후로 가게 있으니까 좀 덥기 시작하네. 예, 볕이 따갑습니다. 예, 원래 이쯤 되면은 이제 조금 바람 불면 살랑 시원하고 이래요. 이제 조금 이게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좀 좋은 시즌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더워요, 여러분들. 가을에 다닐 때가 제일 좋거든요. 한산하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좋은데 덥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치 좋고 방향 좋고 기반 시설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고생한다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해보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지목답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요, 180평입니다. 총 5필지로 되어 있고 도로 20평 포함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 받아놨고 전기가 나오고 상하수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집 뒤에 여기 보이시죠? 요 끝에부터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풀이 좀 많이 자라 있는데요. 요 뒤쪽에 석축 공사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다음 요 부분도 석축이 되어 있고 들어온 입구 진입 당연히 차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진입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포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지금 활용하기도 괜찮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체류형 쉼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강추 한번 드릴게요. 요 나무 뒤쪽으로 해갖고 석축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평평하게 되어 있고 경계 끝에부터 끝에까지 제가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경계로 해서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구독돌이 차 보이죠? 저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20평까지 포함입니다.
평평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뭐 단차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다. 예, 삼면 이쪽 표분, 이쪽 부분 반대편까지도 석축이 다 완료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입구에 전기 들어와 있다는 거 표시나고요. 건축허가도 받아놨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네요. 어우, 여러분들 요거는 그거죠. 칡넝쿨이죠. 칡넝쿨. 이렇게 되어 있고 진입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자, 여기 진입로 확보. 요소부터 여기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밑에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진입 가능하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현장에 와보시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예, 무턱대고 그냥 가셔갖고 길 못 참고 그러지 마시고요.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외동읍 활성리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그 다음에 국군장병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세요. 네, 구독자분은 경기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부동산TV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